같이 가기로 했던 태연 누나 콘서트 부승관이 고문빈 49제에 쓴 편지. 그룹 세븐틴 멤버 부승관이 49제를 맞은 곰고 문빈을 추모하며 애틋함을 드러냈다. 지난 5일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부승관이 고 문빈에게 남긴 편지 한 장이 올라왔다. 그는 문빈의 49제를 앞두고 새로 마련된 추모 공간에도 먼저 들러 애도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. 이날 부승관은 이제 진짜 널 보내주는 날이 다가와서 널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이 가장 많이 계신 하늘공원에 왔다 오고 오늘 뗐다. 이어 그동안 내가 수아, 어머니, 아버지, 이모들 다 잘 챙겨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째 나를 더 챙겨주신다며 덕분에 스케줄도 열심히 잘 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. 부승관은 엊그제에는 너랑 같이 가기로 했던 태연 누님 콘서트에 다녀왔다. 가서 위로도 많이 받고 너 생각도 많이 났다며 너가 좋아하던 유아온 다행히 안 부르셨다. 좌석에서 오열하는 일은 안 일어났다고 적었다. 그러면서 그는 너랑 맥주를 그렇게 마시고 싶다. 너도 그립지? 분명 그리울 거야. 난 많이 그립다 그때의 우리가. 차차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 감정이길 바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며 너 없이 괜찮게 살아갈 바엔 덜 괜찮은 채로 사는 게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. 또 너가 좀 이해해줘라. 난 아직도 너무 이기적이다. 너한테 이해를 바라고 있다. 내가 겨우 이 정도다. 나를 빛내줬던 너가 없다는 게 조금 무섭다고 그리움을 전했다. 마지막으로 부승관은 많이 사랑한다 친구야. 난 이제 가봐야 해. 와서 투정 부리고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며 내일 보자. 보고 싶다 얼른.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시간 되면 꿈에 나와달라고 글을 마무리했다. 부승관은 고 문빈과 1998년생 동갑내기로 연예계 유명한 절친이다. 그는 지난달에도 추모 공간에 들러 슬픈 마음을 꾹꾹 눌러 쓴 편지를 남긴 바 있다. 한편 문빈은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. 향년 25세. 갑작스러운 이별에 연예계는 큰 충격에 빠졌고 애도의 뜻을 담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. 고 문빈 소속사 판타지오는 지난달 22일 발인식 후 사옥 옥상 하늘공원에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. 이 추모 공간은 문빈의 49제인 6일까지 운영되며 이후 오는 7일부터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 국청사에 문빈의 추모 공간인 달의 공간을 마련했다.